번째 승부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꼭 살아가야 됩니다, 발롱픽은. 그렇습니다. 이풀 카운트에서 결과는요? 결과는요? 오! 그리고 결국 참아서나가요! 아니, 박용택! 아, 파울택이 출루택으로 변모합니다. 예! 참나 정말. 박용택을 우리가 리드오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1번 타선. 박용택 선수가 싫어하지 않을까? 왜요? 3번 타자, 지명 타자를 약간 좀 냅두죠. 저 괜찮으세요? 9시요? 네, 9시요. 담배 몇 살 안 쳐요? 방문이 칠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9시부터는. 간단하게 칠까요? 그럼 또 연습하고 9시부터 딱 치게끔? 9시부터 치고 네. 9시 반까지 치라고. 30분간이요? 3면씩요? 5분씩 치라고 돼요. 5분씩이요? 네. 그럼 내일 지시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야, 확실하게 다르네, 온도가. 어, 시원해. 어, 온도가 다르네. 야. 좋다, 야, 좋다. 야, 근육이 있어, 시원하다, 얘. 좋다, 좋아. 어, 좋네. 시원해. 아, 여기, 맞아. 여기네. 아, 주말에 없으니까. 네? 네? 형들 먼저 치니까. 아, 네, 아니, 5분밖에 없어, 5분밖에 안 칠 거야. 자, 야수들 조금 서두릅시다. 야, 나이 든 형들 아침 9시 내팔부터 방망이 차니까 허리 안 들어간다. 아, 스바다 잘하네. 누구는 이제 다음쪽? 저랑 수현이랑 홍구 형. 홍구 형. 홍구 빨리 들어와라. 네. 감독님 아직 안 오셨나? 안 오셨죠? 네? 안 오신 거야? 안 나오신 거야? 좋았다, 좋았다. 형은 몇 번 쳤니? 지금 상혜경 치면 한 번씩만 남았습니다. 너 몇 개 치는 거야? 일곱 개라는데. 세 개 쳤습니다. 빨리 해. 더스트. 네, 수고했어, 수고했어. 자, 오늘 유치 이긴다, 우리. 긍정 버리고 힘덥게 시합덥게 화이팅! 가자! 빠른데 우리 야, 이렇게 한강 경기는 다친다. 근데 오늘 최강약을 최초로 오전 경기예요. 네. 이렇게 오전에 경기하는 거 어떠세요? 우리 팀한테 이기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그 정도예요? 왜 오전에 강한 동네? 아, 이 우리 애들은 해봤고 이번 스타 팀들은 오전에 경기하려면 좀 나이도 있고 그래서 뻑적지근할 건데. 나이가 있어가지고 뻑적지근 오랜만에 듣는다. 나이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빨리 깨요. 그래서 괜찮아요. 네네. 아니 제가 듣기로 그 지금 야수들이 좀 주춤한다고 들었습니다. 동대가? 네, 동국대가 학교가 지금 야수들이 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 동국대 학교는 타격이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진화 씨를 좀 고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태양야구 쪽이 약간 좀 우세할까요, 감독님? 그렇지도 않죠. 작년에는 타격이 좀 좋았으면 네네. 올해는 투수력이 좋다. 아 올해는요? 네, 그래서 제가 뭐 5점 빼기 쉽지 않다. 문서지가 5점이요?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좀 앓는 소리 하시거든요. 아 우리 투수들이 버틸지 모르겠다. 근데 야 5점이야로 무조건 막는다 이런 감독님 처음인데. 야 한국 시리즈 10번 우승하신 감독님인데 그냥 10번 우승하신 감독님인데 그냥 10번 우승하셨을 때 굵직굵직한 야구 하셨는데 이제 쬐까는 야구 하실 감독님 쬐까는 야구 하실 아닙니다. 원래 나 그런 야구를 안 하는데 진 자체가 좀 그래서.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오늘 경기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경기 또 최선을 다한 경기 열심히 해서 꼭 동국대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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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무사주자 1루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우 선수와의 승부입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상우는 잡아야 돼. 야 다른 애들 안타 맞고 상훈 잡아야지. 에이, 상훈 잡고 가야지. 상훈 충분히 친다. 충분히 쳐. 가보자 가보자. 가자 가자 임스타. 눈 감자 눈 감아. 자 이건열 감독이 마운드 방문 이후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지. 이번엔 들어옵니다. 밀어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아우, 아쉬워하는 임상우예요. 갑자기 감독이 올라오고나서 다시 찾았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마운드에 올라와서 한 바지 딱 하고 오셨는데 다 맞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예. 마운드에 올라오면 확실히 투수들은 분위기가 바뀝니다. 견제하라 그래, 견제. 네. 준비야, 준비야, 준비하고 있어. 서세해라, 서세. 규민아, 규민아. 빠르다, 빠르시다. 현재 한 세 개만 하자. 미친놈, 미친 거 아니야? 정근훈 선수는 다섯 개의 도루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도루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어, 근데 빨리 또.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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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 어, 근데 사우쳐요. 아. 문서주 비디오 판독 요청하지 않아요. 아, 경기장 바깥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김성근 감독인데 아 우리한테 뼈 아픈 지금 실수가 나왔어요.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볼까요? 아 역으로 걸려버렸어요. 거기다가 태그도 자동 태그. 아 그렇네요.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전제로 잡아버리니까 투수의 기운이 상승하죠. 괜찮아. 해준다 해준다. 가만 가만 가만. 잡아당겼고 땅볼이 됩니다. 이루수 이정호가 편안하게 처리합니다. 와 뭐야. 이건 안 되는데 분위기가. 순식간에 두 개 사라져버렸다. 뭔가 분위기가 약간 쎄한데? 볼은 좋은 것 같다. 볼 좋다. 마지막 볼이 좋았어. 힘이 좀 있게 들어오네. 나이스! 좋은 나이스! 순식간에 아웃카운트 두 개가 올라갔어.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건열 감독님이 올라오시면 항상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진짜 이 정도면 건열 매직이에요. 이거 보셔야 되나? 주석복지로라도 네. 네. 월요일마다 와달라. 네, 네, 네. 네. 월요일날 오, 괜찮으신 것 같은데 시간. 그럼요. 네. 아 이러면 아웃카운트 하나 남아있고 장타가 필요합니다. 가봐 가봐 캡틴. 가봐 캡틴. 가자. 나도 나도 아니야. 내가 뭘 원래 안 간다. 뽑아라시 뽑아라시. 아이고. 들어와. 시계줘 시계줘 시계줘. 그래, 출연하세요. 다음
마운드 되면서 다시 또 볼래. 예! 아, 이건열 감독도 당혹스럽습니다. 너? 아, 좋아. 투아웃 투자 1루 상황. 이제 타석에 4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온날 준비해라, 온날 준비. 진통이다. 아, 뭐 온나야 돼, 온나야 돼. 뒤집자, 이거, 뒤집자. 뒤집어야 돼, 이거. 들어가, 들어가! 힘으로 해!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넘어가야, 넘어가, 밀어놓지 말고. 스트라이크 전 좁게 보고 던져넣어야 되는 평균이에요. 그러면 이대호는 편하게 칠 수 있죠? 쳐야 됩니다, 이대호는. 아, 높게 떴어요. 세가, 세가, 세가! 멀리 뻗지 않습니다. 이루스 이종호가 콜플레이. 이렇게 1회 만에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잡힙니다. 정말 진짜 세오리가 좋은 놈이네, 저거. 어? 설박 좋네. 아, 미안해, 미안해. 선두 타자 출루, 그러나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몬스터즈입니다. 아따, 요거 안 좋네, 출발이. 야, 경기 한 5시간 남았다. 붐바, 붐바, 분위기 바꿔. 줄임말이야, MG세대. MG세대는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제 2회 만 최강 몬스터즈의 공격으로 진행됩니다. 라운드에 여전히 한규민입니다. 선두 타자는 정희훈 선수입니다. 경기 전에 장시현 단장이 정희훈 선수한테 처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스럽답니다. 아, 그쵸. 아니, 그래요. 지난 몇 경기, 지금 정희훈이 어떤 선수입니까? 그러니까요. 4성이요, 4성? 아, 이거 하나만 더 받으면 큰 별 하나 달거든요. 오늘 가야죠. 타격했어요! 타격했어요! 1루수가 이동해서 잡아냈고 1루에서 아웃됩니다.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사랑스럽다. 아, 사랑스럽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사랑스럽진 않고 그냥 좋다 정도였답니다. 아, 오늘까지 잘해요. 아, 거기까지는 표현하고 싶진 않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아직 사랑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국대 킬러 김문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동국대 킬러 동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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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했어요! 잡아 당겼어요! 타격합니다!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이렇게 투어투자 3루 1루 3안타 경기 김문호입니다. 동키 어때? 가자 동키. 쳐야 이겨, 쳐야 이겨! 예, 간다! 예, 간다! 골이 됐어요. 스쿼트. 이를 잡지 못합니다. 아, 역시. 이런 첫 출루에 성공합니다. 오늘 경기 팀의 첫 안타는 김문호가 만듭니다. 예. 열하지. 코스가 좋았기 때문에 약간 시프트가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운드가 돼도 행운이 좀 따르면서 이 안타를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문호 선수가 여름에 정말 강하네요. 이게 선성원이 그 뭐죠? 삼계탕을 만들어줘서 그래요. 아. 네, 뺏어 먹고 다닌다고. 이거 김문호 선수가 같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두 시간에 걸려가지고. 원아웃 투자 1루입니다. 그리고 타석에는 이제 10시 43분의 정성훈입니다. 지금 선수들 보시면 2회 말이 됐는데 벌써 땀으로 젖어 있고요. 성훈이 벌써 찢었다. 아마 본인의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는 이 타석은 이 첫 타석이 유일할지도 모릅니다. 거의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빵! 오케이. 빠졌다, 빠졌다! 아마 당겼습니다. 이 코스는 3루관을 열어냅니다.
대사 일로 주자는 이렇게 하지. 김문호예요. 정성없게 하지 않아. 가보자, 가보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있죠? 보세요. 힘 다 쓴 거거든요? 에네르기 파! 이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힘도 지금 이제 모든 에너지 다 쓴 거예요, 지금. 몬스터즈 역전주자까지 나갑니다. 악성. 몸에서 아까운 거, 그냥 악성. 됐어, 줄러, 줄러! 감사! 자, 자! 잡고 가자, 잡고! 유리하게 하자, 정현 유리하게! 꼭 정신 잡고!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오, 잘, 오, 잘 참았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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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잘 참았다! 오케이, 오케이! 꿈쩍도 안 하신다, 이거! 이 정도 갖고 꿈쩍하겠어? 살아나가, 살아나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캡틴! 가자, 가자, 가자! 타격했어요! 어! 타격했어요! 한쪽에 한타입니다! 타격 타자! 박용택의 한타! 정말 중요한 출루를 해줬습니다. 정말 소중한 한타가 나왔습니다. 나이스 바팅! 나이스! 나이스! 와, 지른다. 인정, 인정. 우리는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캡틴부터 시작되는 그런 이 타선에 이 점수를 가야죠, 이제. 네. 큰일이 아닙니까? 아직 한참 때지, 무슨 뭐지. 이제 뭐 46살인데. 저만 가운데다, 하. 흰병을 못 먹어? 수합니다. 어? 수합니다. 최고 안 돼, 수고했어. 네. 여기서 투수교체를 단행하네요, 이건열 감독. 마운드에 김미래 선수가 올라왔어요. 기대감이 서세. 네. 볼 없이. 네. 쟤들 못 쳐, 니볼. 네. 갑자기 전력 분석 안 하던 애가 올라왔네. 김미래? 저쪽에서 내 전력 분석 안 할까, 이거? 맞잖아요. 그렇지. 그럼 씨, 내가 올라왔어, 이제. 전력 분석 안 된 놈이. 이 선수가 대학교 4학년 선수인데 우완 사이드암입니다. 필승조로서 위기 상황에 이건열 감독이 선택하는 투수 김미래예요. 진짜 동계 때 봤는데 한 47, 8까지 나왔어요. 우와! 예, 투수 47, 8을 던진다고? 네. 사이드? 네. 약간 쓰리쿼터인데. 네? 무사주자 1루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석에는 4번 타자 이대호 선수. 간다. 네. 간다. 가자, 대호 가자! 가보자, 가보자! 공을 없이, 공을 없이! 잡고 가자, 잡고! 이대호 선수를 꼭 잡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김미래 선수입니다. 1루에는 박용택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 공 빠졌어요! 공! 공 빠졌어요! 1루 주자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예, 캡틴! 이 처음에 딱 올라오자마자 긴장을 좀 많이 하네요. 이렇게 하다면 무사주자 2루가 됐습니다. 넘기자, 넘기자 그냥. 넘겨버리자 그냥. 안 되겠다. 혼내줘야겠다. 상대가 흔들렸을 때 그걸 놓치지 않는 팀 몬스터즈입니다. 네. 아, 이번엔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이거 슬라이드야? 네. 이거 신가로 와. 살짝 있습니다. 야, 공이 왜 이리 흘려? 정말 좋은 공을 던졌습니다. 네. 치는 줄 알아! 붙어! 붙어! 계속 붙어! 승부 들어가네요. 조심해요. 예. 잡고 가자, 잡고! 막으면 된다. 카운트 싸움을 잘해요. 배짱있어요. 과연 이대호를 상대로 해서 이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을지. 불리한 카운트에 몰려있습니다. 갈 것 같아, 갈 것 같아! 가보자, 가보자!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타격했습니다. 타격했습니다. 아, 유격수에게 잡히고 말아요. 이렇게 오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어 진짜. 동국대학교가 이렇게 이대호를 잡아내면 괜찮아? 네, 너무 좋아. 방향성, 방향성. 야, 그만 말하면 돼. 낮은 거 치고. 이제 7회만 몬스터즈의 공격. 중심 타선인 박용택 선수부터 시작이거든요. 어. 오늘 볼넷과 안타가 있는 박용택입니다. 잘 돼, 이제! 내야 돼, 내야 돼! 화이팅, 화이팅! 우리는 둘 다 3점이에요, 3점. 그럼요. 네, 3점은 우리한테 쉽잖아요. 그거를 박용택부터 해야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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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부모님 안 하면 돼! 아, 순간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보여줬어. 공 하나 보는 거죠, 이거는. 어, 그래도 박용택이 저런 거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네네.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면. 좋다, 좋다! 네, 오케이. 이구. 좋아, 깊숙하게 집어넣었네요. 지금 풀어버리자고요? 그러니까. 다 슬로우 컵으로 맞나? 포크볼이에요? 포크볼이 이렇게 떨어져요? 아니 각도가 말도 안 돼. 저 하이볼에 계속 늘 줄을 알면 멋진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타자에게 불리한 카운트입니다. 오! 오! 박용택이 타고 왼쪽. 좋아. 박용택이 타고 왼쪽. 아, 바깥쪽이네요. 파울이 선언됩니다. 공 하나 차이네요, 공 하나. 아니,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간절한 안타였습니까? 야, 우리는 왜 이 선을 항상 일직선으로 만들까요? 삐죽삐죽 만들 때도 있었어야 되는데요. 죄송한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아, 마음이 그렇죠. 삐죽삐죽 이렇게 뭐 할 때 없을까요, 우리? 바로 준비하세요. 바로 어떻게 준비를 해요? 나가면 돼, 나가면 돼, 나가면 돼. 숨 쉬고, 숨 쉬고. 네, 승부. 여전히 투수에게 유리한 카운트입니다. 오늘 경기 반드시 잡아내겠다 의지를 밝혔던 박용택. 떨어지는 공을 참아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번 본다, 이번에. 붙어, 붙어, 붙어. 와. 카운트는 원볼 투 스트라이크. 박민승. 아직도 볼이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풀 카운트. 살아가야 돼. 와, 선두 좋다, 선두 좋아. 몬스터즈가 오늘 공도 잘 봐요. 오늘 선두 타자 출루 세 번 있었거든요. 네 번째 선두 타자 출루 이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돼. 바로 승부하겠다, 바로! 결정구 가보자, 결정구! 가볍게 힘차게. 풀 카운트, 박용택! 야, 커트해냈어요. 건들기다, 건들겨. 승부를 해야 되는 투수 광민승. 다시 또 커트해요. 아홉 번째 공. 다 커트해요. 지금 공 4개 연속해서 파울송을 만들어냅니다. 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겨야 됩니다. 이제 이겨야 됩니다. 야, 오늘은 진짜 커트택, 파울택인데요. 오케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런 거 나가면 최고다. 11구째 승부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꼭 살아가야 됩니다, 박용택은. 그렇습니다. 이 풀 카운트에서 결과는요? 결과는요? 그리고 결국 참아서 나가요. 아니 박용택. 파울택이 출루택으로 변모합니다. 참나 정말. 박용택을 우리가 리드오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1번 타선. 박용택 선수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왜요? 3번 타자 지명 타자를 약간 냅두죠. 선두 타자 출루. 가야 됩니다. 이디오가 이제 가야 돼. 제가 볼 때는 큰 거 하나면 돼요.
야, 이번에 온다. 이번에 온다. 느낌 좋다. 냄새 난다. 냄새 나. 큰 거 한 방 5대 4. 백투백 정유. 오늘의 김 작가님 지켜보겠습니다. 가야 됩니다. 이대호가 가야 돼요. 분위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일찍 잡아야 쉽다. 선두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낸 광민승. 민승아 지금 죽게 해야 돼 지금. 그 옆으로 튀었어요. 박용택 또다시 발로 1루로 갑니다. 정말 돌겠다. 저게 리드오프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본인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본인이 중심 타선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네. 네. 와일드 피치로 득점권 주자가 됐습니다. 1루수 뒤쪽으로 살짝만 떨어져도 타점인데요. 와 좋아 대호야! 지금만 먹으면 돼. 지금만 먹으면 돼.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승부를 해야 되는 투수 광민승. 깊숙하네요. 볼넷. 힙하세요. 힙하세요. 볼넷 두 개로 주자 2루 1루가 됩니다. 야, 오늘 큰 찬스 잡았습니다. 쌓인다, 쌓인다. 와, 쌓이자, 쌓여. 눈이다, 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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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완전히 흔들리는 투수 광민승입니다. 아 지금 급해요. 이건열 감독이 빠르게 마운드 방문을 합니다. 아 근데 감독님이 올라오시면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무서워? 아닙니다. 야 무거워로 이렇게 던져. 나와. 그리 던져. 그 데이투스가 되겠니? 나. 뭐 맞아도 해야지. 그걸. 어 교체 가네요. 투수 광민승 여기까지입니다. 아. 내가 에이스가. 예. 칭 FC? 네. 어? 네. 칭해? 네. 어? 주자 칭 FC 말고. 예. 하나씩. 과연 장민호를 선택한 이 판단, 이건열 감독의 판단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우완 오버핸드 유형의 장민호 선수고 이 선수 4학년인데 팀 내 가장 빠른 거 최고 구속 149까지 던지고 동국계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무리 투수예요. 가자 정윤. 가자 가자 가자. 정윤 선수에게 정말로 중요한 타석이 걸렸습니다. 무사 주자 1루 1루. 맞아. 정말 이 몬스터즈 입장에서는 출루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어디 간다. 하나씩 하라고. 우리가 지난번입니다. 지난번 이 고향에서 이 홈런을 쳤기 때문에 정윤이 그 멋진 생각을 해야죠.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겼어요. 야, 아, 야, 지겹다 진짜. 아, 3루수 잡았고 2루부터 그리고 1루까지 던져요. 빨죠, 빨죠. 던져요.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와,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아래, 아래, 아래. 참, 야. 이거는 쉽게 병살이 되는 일타고 했었는데 지금 송구가 왼쪽으로 낮게 가면서 한 번에 1루까지 뿌릴 수가 없었고요. 우리는 행운이 좀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박용택은 3루, 그리고 정유는 1루입니다. 이제 김문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 할 점 내야 되는데. 지금 원아웃 주자 3루 1루 상황 말씀해 주셨던 대로 희생 타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해줘야 돼요. 오늘 몬스터즈는 안타가 지금 5개밖에 없습니다. 그 5개 안타 중에 하나 내야 안타 기록했었던 김문호입니다. 공대 킬러 본능 나온다. 킬러 킬러. 잘 됐다. 자, 자, 자. 서브스파이. 볼 좋아, 볼 좋아, 볼 좋아. 문호야. 자, 가자. 나올 것 같아, 진짜. 가자, 가자, 문호! 한 점은 꼭 내야 됩니다, 우리가. 일사기 때문에. 과연 김문호가 여기서 추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요. 오! 잡아 당겼어요. 타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도망가! 도망가, 제발! 타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잡았어요! 아!
아, 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면출전 해결. 홈피아지, 홈피아지 들어옵니다. 아. 그래도 희생타점을 만든 김문호입니다. 아, 근데 이 타가 너무 아쉬운데요. 아, 지금 우익수 김경환 선수가 번쩍 뛰어서 잘 잡아냈어요. 아, 이렇게 잡히네요. 까비, 까비. 문호 형,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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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리 자전자를 하나씩 따라가고 있다잉. 이제 격차는 두 점 차입니다. 아, 이 점 차 위험한데. 투아웃, 투아웃.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어지는 타석에는 문교원 선수입니다. 오늘 안타 기록하고 있는 게요, 김문호, 정성훈, 그리고 박재욱, 박용택, 이대호예요. 지금 이 더위에, 네네네. 그리고 경기 시간도 이미 3시간 넘어가고 있거든요. 영건들의 안타가 절실한 최강 몬스터즈입니다. 해주겠죠, 교원이가 해주겠죠. 교원이는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마운드 위에는 이용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치면 되는 거예요. 내 것처럼 쳐봐, 내 것처럼. 교원이, 교원이 나 한 방 칠 것 같아. 교원이! 맞습니다. 루킹 3진영. 야, 1점 나야 돼, 1점. 전시하려고 하라 그래. 필요한 영건들의 활약은 아직입니다. 한 점을 쫓아가는 데 그친 최강 몬스터즈. 스코어는 5대 3입니다. 진짜 이런 경기가 각 팀들 미치는 경기잖아요. 그럼 미치는 경기지. 아, 진짜 미쳐버린다. 워낙 주자는 말로 역전 찬스에 최강 몬스터즈입니다. 2루타 쳐가지고 2, 3루 만들어줘. 편하게. 낮은 거 손대지 말고. 오라 주자 말로 찬스에서 타석에 들어선 정윤 선수입니다. 아, 제발 하나만 치자고. 하나의 어떤 타구에도 지금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제발 한 방 치주라. 하나 들자, 진짜. 뭐라 그래, 잡고. 잡고자, 잡고, 잡고. 나중에 손대지 말고. 나중에 손대지 말고. 가야돼, 은유 형, 가야돼! 누나, 제발 침착하게. 잘 치잖아! 칠 거면 과감하게. 역전주자까지 나가 있는 말로 상황. 안타 하나면 역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들어가, 번호 들어가, 조금! 내야, 서블이야, 내야!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처음을 타격했어요. 짧아요. 우익수 내립니다. 유수. 돼. 얼마? 얼마? 올라. 짧아요. 우익수 내립니다. 유수. 하나. 유수. 그럼 안으로 들어가는. 주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리터치 했어야지. 리터치 해도 못 들었어. 아, 세게 쳐야지. 아, 저 진짜. 아, 오늘 정윤 선수는 결국은 오타수 무안타. 이게 1사 만루였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네. 아. 은인아, 은인아, 무리잖아. 정윤 두 경기 홈런 치고 지금. 아깝다. 욕심내. 원아웃 만루가 이제 투아웃 만루로 바뀌었습니다. 은인아,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이제는 김문호거든요. 가자! 김학이 문호! 문호 형 가야 돼! 전문의 킬러! 아, 오늘 문호 형한테 왔다! 문호 형한테 왔어! 아, 또 드라마가 이렇게 씌워지네. 동대 킬러 있잖아, 데드볼. 동대 킬러한테, 지금 동대 킬러! 이 2-3루에서 동점에 그칠지 아니면 역전까지 몬스터즈가 완성할지는 김문호에게 달려있습니다. 1점 싸움이야, 이제. 여기만 보도하자. 그런 거 있으면. 초구, 초구! 과연 이 드라마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초구, 높게 옵니다. 예! 예! 아, 대박. 아,
그동안 이 마음 고생이 많았을 때 이 김문호 선수인데 들어가자 들어가 결승타를 날릴 수 있는 들어가. 이 찬스를 잡았습니다. 펼쳐졌습니다. 이제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입니다. 그리고 문경원입니다. 영훈아 짧은 거 하면 돼. 짧은 거면. 짧은 거 짧은 거. 내 점수는 8대 2야. 한 점 더 놔야 돼. 아, 안타 안 하면 2타점. 승리를 붙이시는 점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막아봐 막아봐. 거는 막아봐. 여기서 여기서 끝내 여기서. 여기서 승부를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더 떠났어요. 그렇지! 다 떠났어요! 오케이! 그렇죠! 무익수에게 갑니다. 오케이! 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좋다! 김문호! 그렇죠! 야, 문호! 와, 문호, 문호!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하이파이브 하면 안 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역시 동네 킬러. 돈 사라지게 친 것도 잘한 거야. 이런 거 치면 돼. 금어기 문어. 머리가 쳤어, 너 이거.
날씨의 여신일까요? 행운의 여신일까요? 그 어떤 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몬스터들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7대 5의 스코어, 역전에 성공한 오늘의 몬스터즈입니다. 야, 저게 말이 되냐 지금? 아니 어떻게 저걸 놓쳤지? 그 보고 있는데. 아니 전 기록지 쓰고 있었어. 나는 이게 끝까지 보고 있었어.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이게 볼이 안 보여? 이게 그림이 많은데. 아 볼은 역시 파란 다음에 이어야겠다.